나쁜 염증, 해로운 유전자를 깨웁니다. 이와 달리 우리 인체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미세 염증, 크로닉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이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인체 장기 세포나 혈관 세포가 손상되어 죽었을 때 이 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착각하고 태워 없애기 때문에 체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작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은 정상 세포까지 손상하고 잠재된 노화 유전자와 암 유전자 등 해로운 유전자를 깨웁니다. 이른바 나쁜 염증, 만성 염증입니다. 열이나 발진 등이 나타나는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우리 몸을 손상하는 침묵의 암살자, 사일런트 킬러입니다. 이는 혈관과 손, 발 등 말초 조직은 물론 몸속 어디나 생긴다. 나쁜 염증 모든 노인성 만성질환의 시작이다. 우리 몸에서 나쁜 염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혈관입니다. 혈관 안쪽 벽에 나쁜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혈액 속 지방이나 이물질을 흡착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는 1차 원인은 염증입니다. 좁아진 혈관 때문에 영양분과 산소를 잘 전달받지 못하면 팔과 다리는 물론 심장, 뇌 등 몸속 세포가 죽거나 손상되면서 2차적으로 나쁜 염증이 몸속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염증은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암 또는 자반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신체 대사도 등대로 느려져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자반 면역 등등. 자, 심내 혈관 질환. 혈액 내의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과도한 당, 지방 같은 이물질을 염증물질 나와서 혈관을 위축시킨다. 아, 그래서 경화증, 고혈압 같은 것이 생기고 이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암은 급성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염증으로 진행되면 염증세포들이 침윤되어서 각종 염증 유발인자가 또 인터류킨 식서 또 이렇게 원과 식서 등이 나오게 된다. 인터류킨 이런 것들은 핵산 DNA에 손상을 주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일단 종양을 만들고 염증 세포들은 상피 세포 성장 인자 EGF epidermal growth factor MMP라고 마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인에이서 MCP1 이렇게 해서 모노사이트 체모 어트랙탄트 프로테인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또 효소를 과잉 생산합니다. 그리고 저산소적으로 하이퍼 사이드로 유도된 HIP에 의해서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등등을 또 일으킨다, 생성한다. 이런 물질들은 VEGF, 바큘라, 에도 그로스 팩터, 에도 텔리얼 이런 것들이 있네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은 만성 빈혈이다. 만성염증은 면역기를 결론해서 자가 면역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가 염증 질환은 오토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가 염증 질환이 오토 인플라마토리 그러니까 염증 질환 디지즈 이러한 만성염증으로 체내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면 면역 세균의 식균 T세포가 정상세포를 경련으로 오해해서 공격함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염증물질이 혈액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조혈 호르몬의 기능을 막으면 빈혈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전문 용어는 풀이를 하며 자가염증 질환은 오토 인플라마토리 디지저 자가염증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관성 낭청 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오토이뮨과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인체를 공격하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적응면역체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고 자가염증질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분자의 유전적인 돌연변이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가 염증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오마티스나 울프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개념의 차이가 있다. 자가 면역질환은 오토 이면과 차이가 있어서 자가 면역질환과 자가 염증질환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분자의 유전적인 돌연변이 의해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열을 발생하는 CAPS, 크립프린 어소시에이트 페리도딕 신드롬이라 주기성 발열 증후군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없지만은 발열, 발진, 결막염, 구토, 설사 등을 일으켜서 다른 질환, 전염성인 질환 증후군 포함해서 구별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외에도 블라우 증후군, 또 마치드 증후군, 인터류킨 1 수용체 기량제 결핍증 같은 유전성 재발성 발열 증후군이 있다. 최근에는 개념이 확대되어서 배치트병, 아포토성 근위염, 스틸즈, 고열 관절통 이렇게 그런 병과 같이 염증성 개형을 동반하지만 유전적으로 불명확한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화도 자가 염증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증 질환이다. 비만 및 당뇨병 대사 증후군이라 비만 당뇨병의 대사 증후군이라 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만성 염증은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대사 기능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만, 당뇨병, 대사 증후군에 걸릴 위험성이 올라가게 된다. 만성 염증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은 분비되는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한다. 사이토카인이 치매 및 우울증도 만성 염증은 뇌를 파괴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질환을 초래한다고 보고가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사망자의 뇌 조직 검사에서 신경세포가 왜 죽었는지 살펴봤더니 만성염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진행 과정에서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만성염증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지만 만성염증이 병을 가속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관절염 및 만성통증은 만성염증은 근감소증도 유발한다. 근감소증 노화도 유발한다. 염증물질을 만들 때 단백질을 쓰게 되므로 근육의 단백질이 덜 가게 되거나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안도후지 교수팀은 일본 슈쿠 도쿠리아은 만성염증과 근감소증 발병 빈도를 조사했더니 만성염증 그룹의 발병률이 염증이 없는 그룹보다도 1.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소,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소는 A. 플라보스와 A. 파라사이티쿠스에서 주로 생성되는 곰팡이 독소로 옥수수, 땅콩 등을 오염시켜서 암을 유발한다고 널리 알려진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소에는 자외선을 위해서 색깔에 따라서 B1, B2 푸른색이 있고 G1, G2 녹색이 있고 우유에서 최초로 검출된 아플라톡소는 B1, B2의 대산물이 또 M1, M2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플라톡소 B1이 가장 강력한 간의 발암물질이며 유전 독성 물질입니다. 아플라톡소에 의해서 주요 손상 장기는 간으로 역학조사 결과에서 B형 간염 환자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도 아플라톡소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간 독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간암에 걸립니다. 그러니 음식이 좀 이상하듯이 보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곰팡이 포자는 무균실이라도 공기 중 어디라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독소는 간장, 된장에도 밀양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아포길루스 속에 속하는 오자도 뭐 이렇게 간장 된장
만드는 데이다 보니 플라부스가 여기에 섞여서 들어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아볼라 독소가 형성됩니다. 게다가 생물학적으로 어르자와 또 플라부스는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종으로 취급됩니다. 1969년에 타임스지는 간장 된장 섭취가 한국인에게 위험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독성인 아볼라 독소 B1이 체내에 들어가도 가수분해 등을 통해서 서서히 무독화해서 체외로 배출하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오래된 된장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가장 강한 독성의 아볼라독소 위원이 체내에 들어와도 가수분해 통해서 무독해서 체외로 배출한다고 하지만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오래된 된장이 좋지만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아볼라독소에 치명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네요. 염증을 줄이는 식사 요법은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염증을 줄여야 히스타민 분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 즉 적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적게 먹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NFKB가 억제돼서 만성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노화도 방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염증을 줄이는 음식 중에서 연구가 많이 된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곤충이나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항염증, 항암 작용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곤충이 만드는 보호 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프로폴리스, 말벌집은 노봉방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외부 세균과 같은 침입자로부터 벌과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의 타격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피토케미컬 컬러포도. 피토케미컬은 식물의 자생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색깔과 향을 부여하는데 덕분에 다양한 색을 지니게 된 컬러포도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어떤 색은 몸에 좋은지 효능과 색깔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과 자주색은 어떤 것이냐?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안토시아닌이다. 안토시아닌 검은색과 자주색은 자 이런 것을 먹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피토케미컬 중에서 열에 쉽게 파괴되는 유용 성분이 많으므로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해 효능이 높다고 합니다.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서 가능한 껍질째로 먹고 채소는 바깥 잎 위주로 섭취하면 좋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토마토와 당근 속에서 베타카로틴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기름에 볶아서 먹는 편이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의 피토케미컬을 섭취하는 게 인체에 이로우므로 여러 가지 색의 컬러포드를 한꺼번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근거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녹생잎 채소나 미국의 영양학 박사 조지 X에 따르면 녹생잎 채소에서 항염증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들이 많다. 또 이렇게 산 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욱이나 고들빼기다 겨울에는 역시 배추 이런 여러 가지 채소들이 도움이 된다. 단지 시금치 같은 녹생잎 채소는 또 산화 칼슘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석 발생률을 높인다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섭취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강, 강황, 계피 이런 것들이 향신료가 요즘 뜨고 있죠. 항염 효과가 큰 향신료를 요리에 잘 하는 것은 특히 강황, 커큐민은 염증, 또 항염증, 항바이러스, 생강 같은 것이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이런 것들은 또 녹차는 장티푸스, 살모넬라 균 등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회나 초밥 먹을 때 녹차를 함께 먹으면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살모넬라 균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마늘은 항염증 효과가 탁월한 슈퍼푸드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정의영 교수팀에 따르면 마늘은 알레르기성 함량이 높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막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인해서 수세기 동안에서 귀하게 여겨진 식품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연구된 식품이기도 합니다. 170건이 넘는 연구가 보여주는 바로 마늘은 150가지가 넘는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늘이 지닌 치료 효과의 많은 부분이 알리신과 같은 황을 함유한 성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 알리신은 체내에서 소화될 때 현재 알려진 어떤 다른 식품보다도 빨리 위험한 활성산소에 반응하는 설폐산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가 있는데 붉은 뿌리 채소인 비트 역시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메가3가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띄우는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연어에는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한데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연어라면 항염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항염작용을 하는 오일에는 보라지 오일, 보스웰리아가 알려져 있으며 관절염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관절염협회에서 따르면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낮출 뿐만 아니라 염증과 통증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베리 종류가 있어요. 라즈베리, 블루베리, 아이사이베리, 크랜베리, 딸기 또 이런 베리라는 항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및 항염증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써서 매일 먹으면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발효 채소 및 전통 발효 식품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처지역화는 면역 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는데 아주 중요하여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 질환에 또 이렇게 대부분은 미생물 근집에 이렇게 부족하면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발효 식품은 예로부터 티베트에서 버섯 발효유가 있고 또 나토, 김치, 된장, 뭐 피클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양배추, 올리브, 기타 발효 채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 세계 생태 보존 기금에서 분류하고 있는 자 이렇게 일본 후생성에서 분류하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유해한 환경 호르몬으로 우려되는 물질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또 유기염소 물질이 우리에게 DDT가 농약의 44종이나 되네요. 펜타, 논리페놀, 비스페놀 A, 또 뭐 디에틸, 헥시프탈레이터, 프탈레이터 이런 것들,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또 벤조피렌, 수은, 중금속 이런 거 그래서 말했고 그래서 167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일본 후생성에서는 프탈레이터 이런 것도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존재하는 이런 17종이 있고 또 다이옥신 이런 산업 폐기물이 21종 있고 농약류가 75종이고 수은, 중금속이 3종 있고 DES 등 합성 에스트로겐 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이 3종 있고 식물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 유사 호르몬 이런 것도 있다. 유사 호르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또 히스타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강력한 후보군들이죠. 환경 호르몬으로 우려되는 물질들이 자 어떻게 있나요? 새집 이상 후에 생기는 증상에서 시크 하우스 새집에서 나오면 뭐 두통이 생긴다 현기내 식욕 부진한다 만성 피로가 생긴다 시력 저하가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 기침이 있다 천식이 있다 호흡기 있다 이 새집의 증후군들이 있고요 시옷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 두통 어지러움이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미세먼지 폐질환 시멘트도 뭐 암 생식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대상자와 약물 연관성 요약을 결과해보면은, 약물에서 일어나는 것들, 와파린은, 자, 어떻게 하냐면, 주요 질환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당뇨병 같은 데 한다고요? 성분은 글리클라자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 순환기에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이렇게, 해서, 뭐, 아세트코모코, 이거 주의를 요한다, 근거한다, 참고한다, 표준치 있다, 순환기에서 표준이다, 참고, 이렇게 해서, 염증 질환을 관절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약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들 있다. 약물이 그 설명이죠. 일단 한 것에 넘어가고 왜 항히스타민제나 히스타민 증후군 치료에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할까? 항히스타민제가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렇게 알려져 있고, 비교적 부작용도 적어서 알레르기 질환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품목당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지만, 항히스타민 제외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히스타민 수용체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 원하지 않는, 그래서 콧물만 멈추면 좋은데 또 졸린다는 거지. 가려움증만 해결하면 좋은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거지. 최근 히스타민 수용체 H3, H4가 발견되면서 신경이나 뼈에도 분포한다고 알려져, 장기적으로는 사용하면 다양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히스타민으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유발되는 염증 반응을 조절해야 하는데, 염증 반응에는 염증 반응에 의한 노화, 치매, 또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치료 과정인데, 하지만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는 히스타민 외에도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세로토닌, 프로스타글란딘 어떤 다양한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오히려 역작용으로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